안녕하세요. 예, 통박사 조병호의 성경 하리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는 이성미고요. 안녕하세요. 송정훈입니다. 네. 아유, 얼굴 환해지셨어요. 첫 번째 시간 이후에 네. 예, 더 많이 성경을 알게 되니까. 네네. 네, 좋네요. 예, 네. 얼굴이 굉장히 그 윤택해진다 그러죠.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시작하면서는 윤택했다가 하루가 지나면서 일주일 지나면서 칙칙해져. 그러니까 네, 내가 안 한 것 때문에 그렇죠. 뭐 읽는다 그러고 못 읽었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미루는 거죠. 다음 주에 2월 1일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첫 다짐 그대로 하나님을 좀 가까이 알고 싶으신 분 그리고 네? 성경을 좀 재미있게 끝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에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통박사 조병호의 성경 하디시 오늘 두 번째 시간 예? 함께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우리 조 패밀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트리오. 우리는 조 패밀리예요. 아유, 맞춰야 되겠는데요. 이해밖에 안 됩니다. 벌써 예. 이렇게 네. 친해지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예. 아, 저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조혜련 씨 쪽으로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돌려 예, 앉으셔도 예, 예, 예. 네,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랬어요. 아주 예. 금방. 네, 부족한 사람 둘이 만나니까 채우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예. 저희 방송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지 않은데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아, 예. 오늘도 참 재밌는 얘기들을 제가 예. 잘 담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사건을 하나 만나야지 또 얘기가 만나야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바이블 노컷 뉴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노컷 뉴스 성정훈입니다. 오늘 애굽 땅에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조혜련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조혜련 기자입니다. 한 일가족이 가나안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해왔는데요. 무려 70명이 넘는 인원이 수레를 타고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가축까지 포함되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대규모 행렬이 이뤄졌습니다. 네, 조 기자. 이들이 누구인지 확인이 됐나요? 물론입니다. 확실한 정보통계에 따르면은 이들은 바로 총리 대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들 가족이 왜 애굽으로 오게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그 이유는 꿈 때문이라고 합니다. 꿈이요? 네. 정확히 어떤 꿈입니까? 그 꿈 내용은 나도 모르잖아. 너무 자세히 물어보니까 내가 뭐 정말 성경 딸려서 못하겠잖아. 내가 이러려고 기자가 됐나 이런 자괴감이 들었잖아. 네네, 조 기자. 네네네. 자, 야곱이 꾸었다는 그 특별한 꿈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블 로코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저는 조혜련이잖아. 재밌네요. 어색하고 재밌네요. 어색하고. 예, 예. 저기 우리 목사님 한번 네. 몸 푸는 김에 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네. 조병호 짠나. 조병호 짠나. 조명환이 짠나. 이렇게. 조명환이 짠나. 어, 잘한다. 우리 셋 다 자기 이름 얘기 하잖아. 하나, 둘, 셋. 조혜련이 짠나. 조 팬리에요. 다 풀렸네요, 몸이. 다 풀렸어요. 야, 개그맨이라고 다 들어주시는 거 보면 참 예. 두 분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성경 속에 보면은 꿈하고 관련된 얘기들이 좀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꿈하면 생각나는 인물들도 많으시고. 예, 어떠세요, 교수님? 그렇죠, 많이 있죠. 요셉의 꿈. 예?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꿔서 22년 만에 꿈을 이뤘고 또 네. 야곱의 꿈이 있죠. 베델에서 예?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온 예? 꿈. 그다음에 바로왕의 꿈. 아, 그렇죠. 예, 예. 아까 요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곡식단이 절을 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또 절을 하고 결국 이제 부모님과 형제들이 절을 하는 이제 그런 꿈인데 네. 또 바로왕의 꿈이 있죠. 바로왕이 네.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일곱 마리의 아주 포송포송한 수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아주 야윈 깡마른 일곱 마리 또 소가 나타나서 싹 잡아먹는 네. 거고 또 일곱 이삭의 또 아주 좋은 보리가 있었는데 또 아주 야윈 일곱 이삭의 보리가 또 그걸 삽시간에 잡은 그런 꿈들이 있죠. 네.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보통은 그냥 꾸어지는 꿈이 많잖아요. 네. 꿈이 맞아요? 어때요? 꿈이? 저는 보통 다 개꿈이에요. 아. 근데 요즘에는 예. 제가 새로 느낀 건 어떤 예. 거였냐면
제가 그렇게 이렇게 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나는 이제 좀 아 이렇게 올바로 가고 있다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권사님은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속으로 그러면서 어머 여기는 문제가 너무 많네. 어머 예, 세상에 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러지. 어머 안 된다. 이러면서 내가 판단하고 구분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꿈에서 그 행동들을 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너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너를 잡아준 게 아니다. 도와주라. 그 사람들을 도와줘. 너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만약에 그걸 네가 안 한다면 나는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꿈을 꿨어요. 야. 그거는 개꿈이 아니네요. 그거는 예. 나타나셨네. 그렇죠. 예. 그냥 약간 이제 제가 원해서 꾸는 꿈 같기도 한데 진짜 생생하게 그래서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지 안 해야겠다.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그리고 도와줘야겠다. 네. 기도해줘야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꿈 잘 맞아요? 꿈 꾸는 편이에요? 약간 저는 꿈을 요즘에 꾸는데 자꾸 도망가는 탈출하는 그런 꿈을 집안에서 많이 힘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네. 참 애가 두 돌이라 제가 두 살이긴 한데 아무튼 꿈하고는 뭐 현실이 반대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보통 보면은 요셉의 꿈을 하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의 꿈. 네. 뭔 꿈일까? 요셉의 아빠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꿈을 꿨을까?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다. 아,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는 애굽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있어야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애굽에 나온 이야기는 얼마나 유명하든지 이를테면 홍해의 기적 그다음 이를테면 이제 모세라는 유명한 지도자 해서 성경을 만져보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도록. 있는 그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계가 다 알만한 그런 아주 익사이팅한 사건만큼이나 애굽에 들어가는 사건도 큽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는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 이 이야기 안에 다섯 사람의 꿈 이야기 먼저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야곱. 이 다섯 사람의 꿈을 싹 묶어서 하나님께서 입 애굽의 꿈을 꾸셨다. 이 얘기를 숲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보는 건 진짜 처음이다. 보통 출애굽을 많이 조명하는데 이배굽은 저는 처음 이배굽. 이배굽. 이배굽이 있어야 출애굽이 된 거죠. 근데 이배굽을 할 때 그 상황을 보면 꿈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부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냥 요셉을 세워놓으셔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다시 들어와라. 그래서 미리 준비된 요셉을 통해서 그 땅으로 보내신 게 아닌가라고까지만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갔어요. 자, 종훈 씨. 네. 한강이 몇 킬로 정도 됩니까? 한강이요? 네. 길고, 예, 길죠. 예. 근데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70, 80킬로 되죠. 한 200킬로미터? 조금 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 한 550km 정도. 거의 서울 부산이네요, 진짜. 그러면 나일강은 어느 정도 길이가 되겠습니까? 많이 써야 되나요? 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4,000km 네, 조금 더. 나일강은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되어서 약 한 6,690km를 흘러서 지중해로 빠져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풍요를 이끄는 이 나일강이 향후 7년 후에 7년 동안 말라버릴 거예요. 오.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굉장한 자연 재난이고 엄청난 가뭄이네요. 그렇죠. 네. 이 자연 재난이 궁극적으로 애굽이라는 민족이 가지고 있는 나라를 해체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큰 일이네요. 그렇죠. 자연 재난. 다행인 게 그 흉년 전에 7년 동안 풍년이 있겠고 이걸 국가 조직을 가지고 이걸 잘 관리를 하면
자연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고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로의 꿈을 요셉이 풀어준 거죠. 해석한 거예요. 예. 그러자 국가 권력을 바로 왕은 요셉에게 다 건네는 거죠. 그 일을 해달라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할 줄 알고 어떻게 믿고 그 인장 반지를 진짜 바로 통이 커. 네. 잘못하면 정권이 무너지. 그럼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7년 7년의 그 14년의 전체 그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리는지. 7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의 소출의 5분의 1씩만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거두어서 예. 각 지방에 나누어서 저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5분의 1을 거둔다든지 이건 행정 낭비입니다. 아니면 6분의 1을 거두면 결국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각 지방에 적치해야 된다. 중앙으로 모아놓으면 그것도 행정 낭비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특별 관리할 공무원 시스템을 국가 전체를 바꿔야 된다. 그러네요, 정말. 자, 이 이야기를 네. 듣고 이미 바로 왕은 국가 권력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저 친구 솜씨 딱 꺼져 이렇게. 그렇게 네. 해서 이제 그에게 권력 전체를 맡겼어요. 그 이후로 9년이 지났습니다. 네. 이제 흉년 2년 차 만에 7년 동안 바로 왕이 뿌린 자금의 몇 배를 거둬버립니다. 야.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 된 지 9년 차에 바로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자연재난의 위기를 극복할 이미 그 예측 시스템을 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국가가 더 튼튼해지나. 그래서 한마디로 총리 9년 차인 요셉이 애굽에서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최고의 높은 가치로 그렇죠. 인정받고 있을 때 스타지 스타 네, 바로 이때 아버지가 그렇죠. 70여 명의 가족들 사실은 이들은 이제 빈털털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애굽으로 온 거죠. 그런데 처음엔 요셉이 애굽의 양식을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예. 그렇게 계속해서 애굽의 양식을 일정 떼서 70여 명이 살 수 있도록 애굽에 계속 보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를 애굽으로 오게 해요. 왜? 왜 오게 했을까요? 왜요? 같이 살고 싶어서. 네, 같이 보고 싶죠? 네. 그럼 자기가 가면 되잖아요. 자기는 총리잖아. 그러니까 바빠서 못 가는 거죠. 바빠서 못 가죠. 네. 아. 이것은 지금 이를테면 이 직책은 전시보다 몇 배 더 어려운 자연 그렇죠, 재난 상황입니다. 가뭄이 맨날 그래서 했으니까. 22년 전에 헤어졌던 아버지는 보고 싶고 자기가 갈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를 오시라고 자기 자가용을 보내요. 수레를. 자가용. 그 총리가 타는 자가용을 보고 그제서야 야곱이 사실관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타고 내려오다가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과연 계속해서 애굽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서 주저주저합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 3대를 시간을 보내게 하면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할 터전이라는 거 그걸 약속으로 3대째 하셨기 때문에 그쵸. 그걸 놓고 애굽으로 간다라는 게 마음이 걸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 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이삭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 머물러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큰 풍년이 온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패밀리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야곱 입장에서는 주저주저 했어요. 내가 이 여기를, 땅을 떠나면 혹시 하나님이 나무라시지 않을까도 들어있었겠네요. 네네네. 그래 주저주저 하고 있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 거기 가서 민족을 만들 거야 라고 이 애굽의 큰 그림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400년 정도의 시간을 애굽에서 써요.
이걸 그때 결정하신 겁니다. 그걸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에서. 네. 아, 그 야곱 꿈이구나. 아. 네. 이거는 놀라운 꿈이죠. 그러네요. 이 애굽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22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이 얘기를 건네요. 맞아, 가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 야, 요셉이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큰 충격을 받기는 처음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꿈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다는 거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의 꿈이 자신이 바로를 만나게 되는 징검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바로의 꿈 때문에 지금 9년째 자기가 지금 권력을 실제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의 꿈이 딱 나오는데 이 다섯 개 꿈이 하나로 싹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 네. 아, 다섯 명의 인생들을 각기 다른 자리에서 꿈꾸게 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거죠. 와.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에 그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재밌게 읽는데 결국은 그걸 조금만 묶어놓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꾸신다. 자, 이런 이야기죠. 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아버지 알겠어요. 그리고는 바로 다섯 명의 똑똑한 형들을 데리고 바로 왕을 찾아가요. 네. 왜냐하면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5년만 앞으로 이 흉년의 위기를 머물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가나안으로 되돌아갈 것 같으면 굳이 바로 왕하고 협상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수백 년 동안 여기에 머물러야 돼요. 네. 그래서 민족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왕을 찾아가서 고센 땅 달라고 두 가지 와우 바로 졸업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예, 예. 고센 땅과 목축업을 선택합니다. 예, 예. 근데 이 고센 땅은 그렇다 칩시다. 예. 근데 왜 목축업을 선택했는가? 애굽이라는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은 이게 농경 문화라는 것은 월등하게 발전된 최고의 문명입니다. 네, 목축업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착을 해서 양식을 보관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컬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는 다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목축업은 유랑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목축업을 선택하겠다라고 바로 왕이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최고의 실권자가 되어 있는 요셉과 요셉 가문에게 정략 결혼 들어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누가 봐도 요셉의 조카들은 애굽 왕실과 귀족들의 정략 결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섞이죠. 상류층으로 흡수되는 건 삽시간에 가능한데 그렇죠. 민족은 남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꿈을 듣고 요셉이 왕하고 거래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즉 130세의 꿈을 꾸어서 17년 동안 자신의 꿈을 자신 개인의 꿈이 아닌 온 패밀리의 꿈이 될 수 있도록 17년 동안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 시신만큼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부탁해요. 공부 다 끝나셨어요. 네. 재밌어서 그 앞쪽이 재밌어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애굽 전역에 70일 동안 장례를 키워요. 네. 이것은 국장입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70일이 끝나고 애굽에 있는 많은 고위공직자들을 다 동원해서 가나안으로 아버지 시신 모시고 가요. 그렇죠. 이게 이 거대한 행렬이요. 앞으로 있을 출애굽의 예행 연습을 시킵니다. 연습을 그 그림이다. 진짜네. 그림이다. 자, 이 그림 작은 출애굽이네요. 이게 네. 이 그림을 이 다음에 400년 후에 모세 때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얘기를 해요. 제사 드리고 갔다 와라. 애들 놔두고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출애굽 예행 연습을 요셉이 미리 하는 겁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자, 이 아버지의 이 꿈.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10명의 형들이 오케이. 우리 애굽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17년 동안. 이제 가나안에
돌아가서 기근 상황도 다 해결됐으니까 아버지 가겠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묘가 여기 남아 있으니 여기 머물겠다. 동생이요, 너가 출세한 곳으로 잘 가라. 바이바이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생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17년 동안 애굽에서 민족을 만들 이 꿈을 가르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제가 형들 자녀들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래. 똑같이. 형들의 자녀들 전체를 교육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약 한 56년 동안 네. 110세까지 그런 교육을 시키죠. 아버지의 꿈의 교육입니다. 애굽에 가서. 이제 그리고 생을 마감하면서 꿈꾸는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민족이 만들어지면 우리 여기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 그때 내 시신, 네, 해골을. 내 해골을 메어서 가지고 가라. 이 이야기가 400년 후에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예, 바로 그대로 실행되는.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그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유언과 묶여진다. 자, 이렇게 꿈이, 사람의 꿈이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세계 경향에 쓰임 받는다. 이렇게 공부를 그러니까 요셉이 합니다.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다가 아버지의 그 꿈 이야기를 그렇죠. 듣고 400년까지는 여기서 버텨야 되고 이러니까 그 형들의 아이들까지 다 키우라는 그런 계획까지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이 400년이다. 와.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렇죠. 어쨌든 민족을 만들려면 그거는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열대가 필요했다라고 본다면 대단하다. 그렇게 그 긴 꿈을 거기에서 호흡한. 그래서 사실 이제 꿈의 크기로 본다면 자신의 꿈은 굉장히 귀여운 꿈입니다. 총리되는 꿈이니까. 네, 네. 이제 귀여운 꿈. 네, 네. 바로왕의 꿈은 꽤 무서운 꿈이에요. 네, 네. 이게 자연 재난 꿈이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꿈은 great한 자이언트 드림이었다. 이렇게 꿈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꿰어서 이렇게 역사 안에서 그때 그때로 들어가서 맞춰서 보니까 보는 관점이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그걸 왜 여태 못했을까요? 이제부터 하십니다. 이제 CBS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렇죠. 큰 그쵸.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달라진 정말 얘기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는 게 가장 큰 그러니까요. 기쁨인데 지금 갖고 계신 꿈들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25년 방송하고 제가 이성민 씨 후배지만 저는 지금 중국어를 가르치거든요. 이성민 씨한테? 아니요. 아, 많은 사람들한테. 예, 많은 사람들한테. 예. 저도 중국어 배웠는데 두 개 합니다. 베이징 중국어. 예,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배웠던 언어는 일본어고 네. 그리고 41살에 이제 중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해서 중국어를 배워왔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게 되고 근데 정말 그러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저 중국어는 가르치는 거 안 할래요. 근데 정말 무슨 이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이런 걸 다 중국어로 하겠고 그래. 그리고 강연도 중국어로 그래서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뭐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진 않지만 그 일이 내가 쓸 일이라고 그래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듣는 것도 중국 방송을 듣게 하시고 하는 것도 중국 그래서 제가 만일에 중국 선교나 뭐 이쪽으로 도움이 된다면 어려운 그 중국어를 개그로 재밌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게 제 꿈이에요. 그 중국 공부 시작한 게 몇 년 전이에요? 저는 한 6년 정도. 6년 정도. 근데 정말 잘 가르치고 쉽게 가르쳐줘서 저희가 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재밌게 가르쳐주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뭐 이렇게 확실하게 뭐 해려나 뭐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우린 그걸 응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많이 여쭤봐야지 답을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좀 교수님은 자주 여쭙는 편이세요? 아니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고 제 인생에서 예? 굉장히 이제 뭐 아주 갈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되면은 이제 특별 기도를 하죠. 네. 예. 하는데 사실은 뭐 그런 일은 많지는 않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 그 제 마음 속에 성령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성령이 계속 제 마음 속에 소멸하지 아니하고 머무른다면은 예.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길에 맞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구태여 막 이렇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어떻게 결정을 할까 고민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은 아주 작게 작게 계속 결정의 순간들이 네, 오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 결정을 잘하고 나도 모르게 잘하고 하나님의 결국은 뭔 많이 걸어가 봤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었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제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요즘 제가 좀 새벽 예배를 열심히 가는 편인데 새벽 예배 계속 가서 거기서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뭐 찬송하고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무슨 부흥회처럼 큰 은혜가 없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앉아 있다가 오는 자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네. 진짜 정말 도움이 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맛을 제가 이제 알아요. 네. 맛을 네, 맛을 알아요. 경험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일 났네, 맛을 아시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의 맛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나나 열심히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어쨌든 뭐 성령이 좋아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예. 기도와 말씀이 계속 이제 들어가면은 성령은 계속 이제 이 내 안에 이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굉장히 와닿는 말씀인 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죠. 뭐 작심해서 하는 그런 기도에도 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움직임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인생 살면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는데 저는 며칠 전에 박종호 선가사를 만나서 정말 감동받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수술, 간 이식 수술을 했거든요. 정말 너무 쪼그매져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수술 전후를 이야기하는데 수술 전에 자기는 찬양 사역이라는 걸 하면서 하나님을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역하잖아요. 나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해. 멋있지?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자기가 눈을 딱 뜨고 새 생명을 얻어서 지금은 그 고백조차도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자기가 그랬었다 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내게 생명 주신 거 다른 거 아무 기도 뭘 할 수도 없대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뜬 거 감사합니다. 맞아요.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는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닌가. 내가 이거 하는데 하나님 좀 봐봐. 내가 이런 사역하잖아. 멋있지 하나님 좀 보시라고 내가 한다고요 이거 이랬었던 내 모습을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면서 나에게 매 순간 매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연예인 연합예배에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과의 동행 그 24시간의 동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족한테 무시를 당하더라도 몇 시간만 아는 척 안 하고 투명인간처럼 제 아들이 삐졌을 때 엄마도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갈 정말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24시간 무시하세요. 라는 얘기가 너무 와닿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조율연이 막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고 있는 하나님 무시했네요. 하나님 옆에 계신데 이게 완전 습관이 안 됐네요. 하나님 성경 읽는다면서 기도한다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를 이게 정말 당연해야 되는데 가끔 하나님 보네요 를 그날 진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님 저 화장실 갔는데 같이 가시죠. 만약에 진짜 같이 하나님 이거 이렇게 우리 저 트리오가 하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보시기 어떠세요? 계속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제가 성경만 안 보다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엘리야 쪽을 막 읽는데 이거를 스토리를 막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어떤 교만이 드냐면 야, 말 진짜 잘하겠다. 내가 이거 잘하니까 툭툭하면 사람들 또 너무 그때 제가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한테 빌듯이 제가 제일 교만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약한 데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런
버릇을 드리려고 애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교수되고 나서 예. 교수되고 나서 이제 교수가 딱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남자니까 나도 한번 이 분야에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딱 월요일 되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세상 일만 하는 거예요. 완전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 잊어버리고. 다니시는 분이죠. 당연하죠. 교회는 그렇죠. 평생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느껴보면은 세상에서 많은 걸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러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네, 그게 진짜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지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매일매일 같이 살 때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나를 통제하면 귀찮아하잖아요. 그렇죠. 불편해하지만은 예. 하나님한테는 통제를 받는 삶이 좋겠다.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손이 위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생활을 해야지 예. 그래야 결국 그 사람이 진짜 성공을 하고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이 올 거라는 그 교훈이 오더라고요. 이야, 네. 진짜 오늘 꿈 얘기하다가 네. 하나님과의 그 관계까지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말씀 먹고 좀 영적으로 맑아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예, 예. 눈 떠서 갑니다. 예예. 예. 자, 조병호 박사님과 함께한 성경 핫이슈 오늘 두 번째 시간 저희 네. 함께했는데요. 예. 네, 세 번째 시간도 저희가 큰 기대를 가지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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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